제가 이 박대 회사를 잘 나오진 않고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책 보고 정리하고 주로 그래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청년들이 나오는 자리라고 해서 네, 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이 자리 나오면 특강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해버리고 자기가 한 말 해버리고 가버리는 게 이제 주로 특강 형식인데 나는 그래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그걸 미리 메모를 받습니다. 메모를 받아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사전 질문지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 답을 주어 하는데 마이크를 줘보면 지소매하고 하는데 시간 다 까먹어버려요.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질문할 게 있으면 요점을 정리해서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하니까 오늘 사전 질문지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질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 해방 이후에 정제가 되었나 간단하게 그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1945년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된 이 나라가 이제 건국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그 이시조선 왕조 시대에 일본의 나라를 뺏겼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해방이 됐는데 이게 이시 왕조의 다음 왕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세우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말하자면 백성이 또는 국민이 주권자인 국가다. 전혀 그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였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강연식이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왕조시대에 왕조국가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을 세워 건국을 해야 되는데 건국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 요즘 뭐 한참 이승만의 건국전쟁 그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건국 과정에서 보면 좌익우익이 극심하게 대립을 해요. 좌익우익이 이제 북한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38도 이남에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건국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좌익들은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한을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우리 남쪽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방 직후에는 서로 암살도 하고 굉장히 혼란했어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승만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는 사실상 왕조국가에서 일제 36년 지배를 당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일파 경찰, 친일파 군인, 친일파 관료, 일제시대에 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해방 직후에는 자유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대구에도 지금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여순반란 사건도 일어나고 대구폭동도 일어나고 제주폭동도 일어나고 근데 그 혼란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세력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관료 군인 경찰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경험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리 세우는데 지금도 이제 좌파우파 대립을 하면서 이승만 그 건국을 좌파들 그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친일 세력들이 세운 나라다. 역사적으로 그런 논쟁이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그거는 보수파 진영에서도 부인 못할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불과 48년도에 이게 나라를 세웠거든요. 48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48년도 8.15 때 이승만 정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2년도 안 돼서 6.25 동란으로 6.25 사변으로 북에 김일성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부 합작해서 책을 내려옵니다. 근데 게임이 다지가 안 됐어요.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전역이 다 북한군이 점령을 하고 기껏 남한 게 낙동강전선입니다. 지금 말하는 칠곡의 그 낙동강 방어전선. 그게 마지막 남은 전선이에요. 근데 마지막 남은 전선에 유엔군이 이제 반격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내고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북한군이 이제 태백산맥을 통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또 형성이 된 게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세운 지 2년 만에 6.25 동란으로 나라가 대혼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6.25 폐허 후에 나라를 이제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2달러입니다. 62달러. 그거는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산업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시절 들어와서 산업화를 하기 경제공화하고 산업화하기 시작해가지고 경공업의 좀 중심이 이제 석유산업에서 중공업 쪽으로 넘어갑니다. 중공업에서 지금은 첨단산업으로 넘어갔죠. 반도체하고 IT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딱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상으로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왜 지금 보수, 우파, 진보좌파가 아직도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느냐.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나라 전체가 보수, 우파, 진보좌파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고 또 2030과 6070의 세대 대결 구도까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 게 지금까지 20년째입니다. 이번 총선도 딱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보수 우파가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87년도 87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보수 우파들보다 진보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평등을 요구합니다.
분배를 해봐. 한국 정치에서 보수 우파의 기본 철학은 자유입니다. 두 번째, 성장입니다. 그런데 진보다 좌파의 가치는 첫 번째가 자유보다 평등, 그 다음 두 번째 성장보다 분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지금까지 지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늘 총선 때나 대선 때 충돌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조금 있으면 6월 국회가 생기고 나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지난 한 30년 이상 국회에 있었던 일보다 아마 가장 극심한 대립구도의 국회가 될 겁니다. 6월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그 대립구도가 가장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나라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세우는 것은 그렇게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의 대립구도로 나라를 끌고 가면 이 나라는 GDP상으로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섰지만 선진국 시대에 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익 개념을 도입하자. 진보자파든 보수파든 간에 모든 가치 기준을 국익에 두자.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보수파나 진보자파 정책을 가릴 게 없다. 그렇게 해서 국익을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게 되면 좌파와 대립, 보수 진보 대립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 전체의 이념 대립을 정리를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이따 국회 열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난장판이 될 겁니다. 난장판. 야, 경선 나이가 30여 년 정치하면서 아마 이번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가 돼요. 국민들이 국회 무용론을 내세우는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내 말이 사실인 게 아닌지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대신 대구 시정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내 질문을 이제 간단간단 답하겠습니다. 시장님은 평소 모습에서 리더십이 강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좋아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창시절 시장님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지금 옛날에는 국민학교고 그랬죠. 6학년 다니면서 내 다섯 분 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분을 돌아다니다 한 학년에 한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거든. 근데 왜 돌아다니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먹고 살 터전 따라서 이제 한 1년 학교 다니고 나면 부모님이 야, 아들아 짐 싸라 그럼 짐 싸가지고 또 걸어서 여가골도 또 딴 데로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다닌 게 나는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가 마지막 초등학교 간 합천의 그 산골 마을의 조그마한 분교 그 친구들밖에 없어요. 내 친구가 그때 삼부조 동교에 초등학교 동기들이 40도 내렸는데 지금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고열자 걸리 죽고 장기불수 걸리 죽고 시골에서요. 그리고 또 뭐 울산 조선소 가서 일하다가 죽고 이래가지고 지금 4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25명이 되는가? 내가 지난번에 시장병원 왔는데 내가 모이봐라 정신마음 잡고 있는데 20명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나 중고등학교를 영남중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때는 장학생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 공납금을 내야 됐거든.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공납금 안 내고 면제해주는 장학생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구 시내에 장학생 제도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6년 동안 이제 공짜로 이제 학교 다니게 해준다고 해서 영남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올라갔는데 학창시대 기억은 우리 때는 그때 74년도부터 10월 유신이 유신헌법을 박정희 대통령이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총통정 진료했죠.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총통정 진료했죠. 그때 유신 반대 운동을 대학 시절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학교가 문 열어놔도 석 달을 수업을 안 했어요. 거의 매일 휴방이고, 그럼 우리 대학 시절은 거의 독학했습니다. 교수 수업을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독학해서 대학 참여를 다녔던 기억이고, 그래서 학창시절에 남는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한참 힘든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대학 축제에도 가본 일이 없고, 그 학생들 많이 하는 미팅도 해본 일이 없어요. 내 기억 딱 한 번 있어, 딱. 딱 한 번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모대학 영문과하고 미팅한다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앞에 앉은 그 여학생이 대구 경북여고 나온 여학생. 근데 경북여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자존심이 서울 경기여고보다 더했어요. 대한민국 최고로 자존심이 셌어요. 근데 고등학교 어디 나오냐 물어보니까 내가 영남고등학교 나왔다니까 두 말도 안 하고 20초 만에 일어서서 나가버리더라고. 딱 한 번 해본 미팅이라는 거는 딱 20초 만에 체이고 거기로부터는 나는 미팅도 한번 나가본 일 없고 대학 시절에 기억나는 거는 체력탄하고 옛날에는 페퍼포고라고 체력을 발사하는 거 아주 독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 집회 못하고 학교 전체가 체력탄으로 페퍼포고로 자욱하는 학교 안 가고 하숙집에 틀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 시절에 남는 에피소드도 없어요. 딱 한 체육공 기억밖에 없어요. 지난주 파워풀 페스티벌 방금 내렸는데 지금 페스티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행진하는 것만 막을 내렸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거 많이 들고 축제를 통해 대구가 얻는 효과 뭐냐 해외 도시의 대구를 알리는 거냐. 이번에 아마 축제에 참가한 해외 도시들이 한 20곳 될 거예요, 20곳. 그 사람들은 왔다 가면 대구가 어떤 도시라는 걸 알고 또 알리는 거니까. 그 효과는 돈은 지금 절약을 해서 금년에는 한 18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18원 가지고 그만한 효과 얻기가 참 힘들죠. 오히려 큰 효과가 나죠.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살고 싶어도 중소기업보다 큰 회사 가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대구를 떠납니다.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청년이 없어 힘들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과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면 양쪽 모두 해결될 것 같다.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졸업해서 대구에서 취업하고 대구에서 살아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따라가 서울로 가든지 해외로 가든지 마음대로 꿈과 희망을 따라 가거라. 가서 잘 살아라. 뭐하려고 대구만 고집하냐. 나는 그 인재 유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량이라 이게 해외까지 나가면 그만큼 확대가 되는데 대구에서 근무하고 대구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서울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 가고 그리고 해외 나가고 싶은 사람은 해외 나가. 역량이 되거든 세계 어디라도 뻗어나가.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대구가 섬유도시로 하다가 제가 들어와서 1년 한 6개월 동안 5대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지금 바꾸는 산업 재배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구로 내려온 기업들이 첨단 5대 신산업 기업들만 한 30대 정도 내려왔어요. 아마 이분은 지난 30년간 내려온 기업보다도 오히려 대구를 떠난 기업이 더 많은데 민선 8기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작년 연말까지 한 30여 개 기업이 첨단 산업 기업이 들어왔어요. 판교에 IT 기업도 내려오고 로봇 기업들도 내려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전국에서 대구로 5대 신산업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세계적인 회사들이 대구에 연구소를 차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보건의사가 그 사과 우리 현풍했고 연구소를 만들었죠. 또 앞으로 디지스터가 수능 알파 시기에 오게 되면 더 많은 첨단 인력들이 몰려들 겁니다. 신공항이 완성되면 청년 일자리가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장기들 노동력이 있으신가요? K2 후적지에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었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 신공항이 되면 뭐가 좋냐? 지난주에 나 중국 사천성에 청두시를 갔다 왔어요. 청두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옛날에 삼국지 시절에 유비 총나라의 수도가 청두입니다. 근데 그 청두시가 나 2006년도 손학규 지사하고 같이 청두시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국제공항이 덴푸국제공항이라고 국제공항이 하나 생기고 국제공항이 두 개가 생겼어요. 생기고 난 뒤에 서부 대개발의 중심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청두시 인구가 2,500만입니다. 대구의 10배입니다. 엄청나게 커지고 청단산들이 몰려들어왔어요. 그리고 인력이 또 몰려들어요. 젊은 사람들. IT 신기술 도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밤에 나가보면 젊은 사람 천지야. 청년들이 오시고 바글바글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구보다 10배, 서울의 2배 큰 도시, 2배 많이 큰 도시. 그 청도라는 도시가
불과 16년 만에 중국의 IT 인재들하고 첨단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그 몰려드는 원인이 뭐냐?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세계로 물류 수송이 가능하고 여객 수송이 가능해요. 그 지역에서 첨단 산업 제품을 만들면 항공으로 수출하는데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물류 수송 비용이 훨씬 느껴져요. 그래서 GK15원도 마찬가지예요. 60, 70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를 통해가는 그 인근에는 다 발전을 했어요. 예, 근데 구비 같은 경우에 저 내륙에 어떻게 공단이 들었으냐? 고속도로가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21세기는 항공물류의 시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가 항공물류로 수출합니다. 전체 수출. 앞으로 이게 50%가 훨씬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 높은 품격, 그 첨단 산업 제품들은 전부 항공 수출로. 그래서 TK-15을 우리가 그냥 동촌공항 이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을 새로 하는 남북권에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개조 후적지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개조 후적지는 아파트 지어가지고 할 생각이 나는 전혀 없거든요. 두바이를 가보면, 두바이라는 도시가 불과 30여 년 전에 인구 3만 8천 명 정도 되는 지중해의 어촌이었어요. 어촌. 그냥 지중해에서 고기 잡았거든요. 조그만 시골. 지금은 인구가 350만이 넘어요. 인구가 100배가 넘어요. 세계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떻게 그런 도시가 됐냐? 두바이가 석유가 많이 나니까 뭐 석유로 그 막 도시 만드는 거 아니냐. 천만에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석유의 98%는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안에서 석유가 2%밖에 되지 않아요. 석유 자본이 없어요. 근데 왜 아부다비보다 석유의 98%를 나는 아부다비보다 두바이가 더 발전했어요? 두바이는 그 도시를 만들 때 두바이 국왕이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만듭니다. 도시 전체 규제가 없어요. 법인세도 없어요. 소득세도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와서 누구라도 세계에 와서 돈 가지고 와서 사업하고 돈 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법인세 없지, 소득세 없지, 그리고 경찰 단속 이외에는 행정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버즈 칼리퍼라는 빌딩도 세웠고, 그게 관광, 물류, IT,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예요. 이게 불과 30년입니다. 발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하고 역발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그런 게 탄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후적지는 두바이식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을 하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후적지로 몰려오게 돼.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는 넘쳐날 거예요.
최근 박정희 대통령 동성 관련 이슈로 청년들을 사이에도 찬반이 있다. 찬반이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대구라는 도시는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28 자유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보면 28 공원도 있고, 이승만 그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최초의 학생 운동이 28 운동이에요. 28 자유 정신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정신은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기에 많은 공과가 있어요. 독재를 했다. 독재했죠. 나도 대학 시절에 박정희 독재에 항거했다가 중앙정보국 끌려가서 나는 죽고 많은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 정신, 5천년 가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게 해준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산업화의 중심의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섬유공업. 우리가 산업화를 할 때 제일 처음 한 게 섬유산업이에요. 섬유산업의 중심은 대구입니다. 그 경공업에서 그 다음에 80년대 중공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1300원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나라 5천년 가난을 종식시켜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구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동산관리 하려고 합니다. 호남에라고요. 초등학교에도 김정은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경주에 가도 있고 구리에 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경공업, 섬유산업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그게 없다면 그거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필요합니다. 또 어느 멍청한 기자는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 그 뭐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 그럼 동상이 전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동상으로 만드는 거지. 미래시대 보는 동상이 어디 있냐. 응?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조선시대의 인물이다. 모든 동상은 지나간 사람의 업적과 인품을 기리는 거예요. 응?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시대의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세계 어느 도시가 봐도 그 도시를 상징하는 사람,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거나 도시를 지키거나 도시를 상징하는 거기에 동상이 관장이 다 있습니다. 동상 없는 도시는 그 도시는 역사적 유물이 없는 도시. 세계 어느 나라도 유서 깊은 나라는 동상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산업화 정신을 기려야 된다. 대구는 제조업의 기반의 도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 질문한 사람은 요즘 신문도 안 보나봐. 대구는 5대 신산물로 지금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금 1억을 주면 아이를 낳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저출산이 심각하다. 제가 공무원 검사를 처음 했던 80년대 초에
그때는 정부 정책이 공무원은 둘 이상 낳지 마라. 그랬어. 둘 이상 낳으면 어려 몸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나는 대선도 나올까 했는데 아들 둘밖에 없어요. 둘 이상 나오면 나는 그때 평생 공무원 한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우리 몸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둘 이상 못 낳죠. 그리고 우리 때는 무슨 이야기까지 한 거야. 둘도 많다. 하나만 나와 잘 기르자. 그게 대한민국 표였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왜 바뀌었을까요? 왜 저출산이 바뀌었을까요? 스웨덴 같은 데 가보면 자녀를 보통 4명, 5명을 낳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요. 북유럽에. 근데 왜 대한민국이 유독 이렇게 됐을까요? 애를 낳아가지고 보육, 교육, 그 다음에 진학,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주택가격 폭등하고 지방채가 뭐 수십억씩 가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자식한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 세대들은 자식한테 헌신하는 세대입니다. 내 자식 낳아가지고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그런 세대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 왜 요즘 욜로족도 있고 뭐 온갖 그 유행과 난무하잖아요. 응?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풍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성이 어느 정도 나이 차면 결혼해서 하우스와이프로 사는 게 그게 이제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반반으로 늘었어요. 우리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 여성 합격자 3명밖에 없었어요. 네? 3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법시험 하고 그 변호사 합격자가 반반이 여성이에요. 캐리어 공무원들이 그만이 많아졌어요. 뭐 하려고 내가 인생 포기하고 내 일 포기하고 자식하고 자식한테 헌신하고 묶여 사느냐. 이런 분들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 낳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하는 게 우선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름 준다고 해서 애 낳는 사람 나는 없다고 봅니다. 별로. 돈 준다고 해서 애 낳아 키우는 거다.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 풍조가 그래 되어버렸다. 캐리어우먼들이 경력단절 각오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근데 스웨덴 같은 데는 달라요. 출산하면 나라가 애를 키워줘요. 육아 양육하면 얼마든지 휴직을 할 수 있어요. 복지에도 차별이 없어요. 육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경력단절이란 그걸 그야말로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다 차별 없이 다 법정에 그렇지 않고 저출산부 만든다고 내가 어제 아니나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저출산 이 풍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랑도 친구한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뭐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는 기억이 없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였는데 좀 영남 중학교 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학 동기들이 제일 먼저 그 당시에 뭐 10월 중심하고 매일같이 이제 학교 대모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 시절이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재표라고 하던 시절이니까 그때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의대 재원 문제로 시끌벅적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있다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최근까지는 그렇지 않죠. 저희들 다니던 시절에는 문과는 법과대학을 갔어요. 문과의 시절 법과대학 가서 사법시험 돼가지고 그러면 평생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과는 또 법과대학을 갔어요. 의사들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들어와서 이제 법과대학을 폐지합니다. 로스쿨을 만들죠. 그리고 사법시험을 폐지해버려요. 로스쿨 졸업들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죠. 변호사가 지금 수천 명씩 하네요. 옛날에는 변호사가요. 1년에 100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거나 진짜 상류층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법조의 특권을 없애버렸어요. 그 변호사를 해놨으니까 지금은 변호사가 1년에 수천 명씩 배출되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 변호사 중에서 90%가 사무실 유지가 안 돼요. 우리 때는 인권이 안 되면, 판검사가 안 되면, 변호사로 나가면 삼성그룹 같은 데 가면 바로 상무를 줬어, 상무. 그리고 1년 있으면 부사장을 시켜요. 성형 다 주고, 골프, 회원권 주고, 완전히 모신하다 시켜요. 근데 지금은 변호사 자격가지고 일반 회사 취직하려고 해보세요. 대미도 안 됩니다. 그만큼 변호사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의사분들이 본 거예요. 야, 이거 대폭증을 하면 우리가 변호사 꼴 난다. 문과에서 변호사들이 망하는 걸 봤다면, 그리고 이과에서 의사 증언하면 의사들이 이제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살기로 의대 증원은 막아야 된다.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의대 증원 문제가 제기돼서 단계적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이래 단계적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뭐 대립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거 국민 80%가 의대 정원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의사분들이 반대하는 근처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우지만은 변호사가 쫄딱 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쫄딱 망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정원은 해야 되는데 좀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되겠죠. LH나 대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서민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정책은 거기까지는 돈이 안 돼요.
힘든 사람들도 문제는 줄여야지. 청년 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그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디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층의 예술인들은 활동하는 공간을 지금 우리가 주려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의지가 약한 경향이 있다. 진경제를 보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도 공무기관 10%를 주고 임금을 올라가는 시도하고 있지만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는 의견이 잊을만한 나아가고 된다. 나는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여성도 진경제를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가 수십억의 아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여성도 진경제를 실시해요. 그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특이하게도 여성들이 나서서 진경제를 시행해 달라고 해서 노르웨이 지금 아마 여성 진경제를 실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군대 안 가려고 하죠. 그리고 군대에 적합한 직종은 여성 부사관들 통해 가지고 보충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여성 진경제를 하는 거는 나는 좀 부적절하다. 또 지금 그 어차피 현대전은 과거하고 달려서 머릿속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현대전은 미사일, 뭐 심한 핵무기, 첨단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처럼 500무대를 중심으로 가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 병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모병제를 통해서 뽑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모병제하고 제한적인 진경제하고 병행을 해서 우리가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도 없고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전 시대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병력 양성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청년 고독사나 고립 분둔 청년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시대에서 사회적 문제가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방구석에 제밖에 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 있는 사람은 그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 그런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제 요즘은 더 많아져서 문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잘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좀 대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시장님 생각하시는 청년들의 참여는 무엇이냐? 청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책이든지 우리가 청년들이 그 문제를 볼 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대구시 청년 기본적인 청년 연령이 19세에서 39세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우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본다고 하는데 나는 청년의 개념을 그걸 보지 않습니다. 청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모두 청년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노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특권이고 꿈을 갖고 산다. 실현 가능할지 실현 가능하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꿈이 실현되는지 안 실현되는지 달려있습니다. 나는 생물학적인 역량을 가지고 청년이냐 아니냐 판단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80이 넘어도 꿈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나이가 10대라도 꿈이 없으면 그건 노년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떠나고 태어나면 아직도 적어지다 보니 학생부가 점점 줄어들어 지방대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사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대학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서울도 대학 줄어들어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20년 내에 전국의 대학교의 절반 이상은 폐교를 합니다. 학생이 없어요. 20년 내에. 지금도 대구에서도 초등학교가 이론이 없어 폐교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만큼이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일자리 부재, 교육격차, 의료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도 일조하고 있다. 이 말 맞죠? 서울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나 대구는 조금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다른 지방보다도 좋습니다. 대구는 좋고, 지방과 문화격차를 줄인다고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원해줘야 할 대상이지만 자녀 지원도 온유물을 다 써버리고 남지 않는 어르신들도 지원해줘야 대상입니다. 재원은 한정적이고 어느 하나만 지원해야 된다면 어느 쪽 지원하는 게 옳으냐. 둘 다 지원해야죠. 부산에는 인재 혁신인대 양성을 위해 새로운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운영됩니다. 대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대구시 청년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원 사업을 만드실 생각이 없느냐? 나는 청년들한테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내가 서울 가야 되겠다, 다른 지방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은 가는 게 맞습니다. 굳이 지역 인재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그 좀 내세서 아닌가. 청년들한테 대구서만 살고 대구서만 늙어 밥 먹고 대구서 결혼하고 다 해라. 난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소득이야. 서울 가서 살다가 대구로 내려올 수도 있고 어디든지 대한민국 어디든지 살고, 또 아프리카 가고 싶으면 아프리카도 가.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가고, 베트남 가고 싶으면 베트남 가고. 청년들의 자유정신을 존중해 줘야지 지역에 인재 유출한다? 인재가 서울 가서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면 서울 가야죠. 해외 가서 성공할 수 있다면 해외 가야죠. 대국의 ABB 기한 디지털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청년들의 정규직과 창업기업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수성 알파시티로 매일같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 그게 자동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결국에 도시는 빈공간을 대학 공동캠퍼스로 활용하는 도시캠퍼스 1호가 문을 열었는데 동성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시면 활성화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에 버스킹 시작되어 있는데 버스킹은 이제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무르익으면 나도 직접 나가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국가의 지향점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걱정입니다. 이거는 내가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때. 구소련이 1990년도, 80년도 후반에 냉전이 풀리면서 와해되면서 해체됐습니다. 그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가 독립됐어요.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당시에 핵무기 보유량이 세계 3위였습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우크라이나. 자유가 중국이었고.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안보 조약을 했어요. 너 나라 지켜줄 테니까 핵무기 포기해라.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일부는 미국 가서 폐기하고 일부는 러시아로 가자고 다 이제 넘겨주고 경제 부흥하는 그걸 받아갖고 미국, 러시아, 영국 3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약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안전보장을 확약했던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이 나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국가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영국이 수천억 달러를 지금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핵이 있는 나라, 핵이 없는 나라는 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일반 게임이야. 핵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이 불가능해요. 인도가 핵실험을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2년 뒤 파키스탄이 성공을 했어. 중국이 핵을 갖고 있어.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국경에서 총은 안 쏴요. 확전되면 핵전이 일어납니다. 2년 전인가? 여러분도 그 벨트업 보셨겠지만 돌팔매질로 전쟁했어요. 총도 안 쏘고. 그리고 중국의 그 국경 수비대는 쿵우 전문가로 국경을 수호했다는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있어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원래 이게 파키스탄, 인도, 세일론, 스리랑카죠. 이게 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저 2차 대전 후에 이제 갈라졌죠. 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 있었는데 동파키스탄은 또 방글라데시로 독립했죠. 그래 독립을 했는데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얼마 전에 교전이 하고 있었어요. 그 핵무기로 핵전쟁으로 나갈까 싶어서 서로가 인도가 우리 보복한테 그만하자 당하고 전쟁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중지하라고 그래 요구해도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를 치료하게 공격 계속 하는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핵관부가 있어요. 이란이 그 얼마 전에 공격함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역공하고 싶어서 지금 전쟁응응하고 있잖아요. 이 이란 현금수에 대해서 우리 그만하자 그 이야기하잖아요. 이란은 핵무기 없거든. 그만큼 핵이 있는 나라하고 핵이 없는 나라 사이에는 힘의 우위가 비교가 안 돼요. 그걸 비대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북의 핵이 이미 공인되어 있는 나라, 그 국제적 공인만 못 받을 뿐이지 핵이 있는 나라, 핵이 있는 집단이 내버렸을 때 우리가 자유적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선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핵 핵무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IAEA하고 합의하여 핵 재처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플루토늄이 한 만 톤 발행했어요. 재처리해서 그 플루토늄이 15kg만 가지면 핵폭탄 하나만 됩니다. 그럼 만 톤이면 핵폭탄 몇 개가 되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본은 1년 내 6천 개의 핵탄두를 즉시 만들 수 있어요. 핵탄두라는 건 처음 만들고 난 뒤 그다음부터는 이게 제빵기계처럼 그냥 공식에 따라서 찍어 돌리면 됩니다. 일본은 1년 만에 핵탄 6천 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플루토늄 갖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플루토늄 재처리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핵폐기물이 있는데 그 핵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내리게. 바이든이 있을 때 계세요. 트럼프 들어오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핵무장하자, 핵무장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장대를 가진 국가만 되면 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일본이 그렇죠. 일본은 핵잠재력을 가진 국가예요. 근데 북이 아무리 뭐 일본에 뭐 미사일 쏘고 나가 이거 할 것도 없어요. 6개월이면 핵무장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해보시는 거예요. 경남 도지사를 하셨고 대구시장을 하는데 도지사하고 광역시 시장은 일하는 게 좀 틀립니다. 권한도 틀리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정권을 쥐고 있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지원 기관입니다. 감시감독.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한이 없어요. 지원 기관이. 그러나 광역시 시장은 구청장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정권을 갖고 있어요. 도시재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시장의 정권을 갖고 있어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할 때는 별로 바쁘지 않아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광역시 시장은 좀 바빠요. 직접 해야 돼요. 시장님은 빨간색 옷을 항상 입으신 그 영광입니다. 홍가라서 그렇습니다. 손자 안고 웃으시는 사진 봤다. 손자 때하고 우리 아들 때하고 또 다르죠? 또 다른데. 요즘 애들이 우리 애들도 애 하나만 갖고 둘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나오면 나 키워준 봐. 딱 나와가지고 바로 택배로 보내주면 나 키워줄게. 그래도 안 키울라니까 안 나가. 코로나 걸린 적 있으시나? 나 코로나 한번 걸려봤는데, 그 사람은 걸려서 굉장히 아팠는데, 나는 걸렸는데,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얼마 전까지는 못 나오게 했잖아요. 집안에 있잖아요. 일주일 집에만 있었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같이 걸릴까 싶어서, 그 군대식 식판에 방에 살짝 넣어주고 지는 나가고, 안 들어오고, 일주일에 봤는데, 나는 코로나 걸려갖고, 어떻게 해서 나선지도 모르고, 아프지도 안 하고, 잠도 잘 오고, 몸도 안 아프고, 그냥 너무 아프랬어요. 주말에 무슨 운동 하시는지, 산책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합니다. 아마 정치인 중에서, 대놓고 골프 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 돈으로 치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치는데 그 시비 거는 놈은 나쁜 놈이지. 종교를 가지고 헌터라고 손을 잡게 됐는데, 시를 잡게 됐는데, 그런 적이 있냐면, 나는 그, 절에 가면 마음이 참 평온해집니다. 내가 등목사는 기독교인데, 교회 가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움켜지면, 혼자 절에 가요. 페이스북은 댓글창이 활성화되어 있다. 청년의 꿈 홈페이지는 페이스북을 관계해주는 분이 따로 있는지, 청년의 꿈하고 TV 홈코콜라는 처음 만들 때부터 독립된 법인이 있어요. 회사를 차리고 저끼리 하는 거고 나는 그 관여하지 않습니다. TV 홈코콜라도 나는 이게 지금 한 70만 구독자 되더라도 나는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1원도 가지 않습니다. 운영에 관여합니다. 대신 너희들이 영상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이 나눠 쓰고 나한테는 일체 줄 필요도 없고 나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페이스북은 그렇습니다. 일기입니다. 일기. 그날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정치 현상이나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페이스북으로 매일매일 쓰는 것은 정치 일기입니다. 일기.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정치하고 난 뒤는 주로 페이스북으로 정치 일기를 썼는 청년에게 바라는 건 뭐냐? 이 마지막입니다.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꿈을 갖고 살자. 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꿈을 갖고 살자. 내가 그리는 꿈만큼이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청년들은 꿈을 갖고 살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동안 지금 다양한 분들께 앞으로 우리 홍준표 선생님과 함께 한